0443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생활가전 브랜드로 사업 부문은 공기청정기, 제습기, 건조기 등의 생활가전 제품과 열교환기의 제조, 판매업으로 구성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 국내외 생활가전 제품을 주력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제품 개발 역량을 확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원가 경쟁력 부분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 동사의 중국, 태국 해외 법인에서는 완제품 제조와 일교환기를 제조, 판매하며 미국과 유럽 해외 법인은 본사의 생활가전 완제품을 현지에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6년 9월에 설립되어 전자 및 전기 제품의 제조와 판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제습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팬히터, 에어워셔 등의 친환경 생활가전 제품과 냉장고, 에어컨용 열교환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대시 제습기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를 제조해온 오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제습기 시장의 선두기업으로 위치함. 재무 대시 냉장고 및 에어컨용 열교환기 판매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력인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광고 선전비, 판매 수수료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1 물결표 사인 2인용 미니 건조기 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 확대에도 국내 생활가전 교체 수요 감소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2022년 12월 12일 기준 장마감 위닉스의 시가총액은 197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위닉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01위입니다. 위닉스의 상장 주식수는 1787만 3425주입니다. 위닉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위닉스의 퍼은 23.6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8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5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6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1배, 136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5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14번지억 원, 520억 원, 25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99번지억 원, 424억 원, 200억 원입니다. 위닉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4번지 02% 사인이고 유보율은 2492.4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3.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6.02-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22이며 전일 대비해서 4.27-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닉스의 2022년 12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0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20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2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닉스의 종가는 11,050원이며 주가가 위닉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닉스의 종가는 11,050원이며 주가가 위닉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위닉스는 거래량 12,12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527주, NH투자증권에서 2,43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58주, 삼성에서 58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7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270주, 유진증권에서 1,248주, 한국증권에서 1,198주, 하나증권에서 1,083주, 삼성에서 1,01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13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60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위닉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